국내 제약사 가운데 유일하게 임상 3상에 착수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요 선진국에 백신을 직접 수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GBP510에 적용된 핵심 원천 기술의 글로벌 권리를 미국 나스닥 상장사 아이코사백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된 아이코사백스의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이코사백스는 워싱턴대 항원 디자인 연구소 VLP 기술에 대해 글로벌 비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독점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같은 원천 기술을 들여와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IND를 제출했으며 한국 회사의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아이코사백스의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개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투자 위험성도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은 현재 비독점적으로 한국 권리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직접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